올 상반기 수입차 1위는 BMW가 차지했습니다. 5일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BMW는 38,109대를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반면 벤츠는 같은 기간 35,407대를 판매해 2위를 기록했습니다.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BMW는 벤츠를 누르고 8년 만에 수입차 왕좌를 차지하게 됩니다. 두 회사 간 경쟁은 BMW 5 시리즈와 벤츠 E클래스 간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시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 베스트셀링카 역시 BMW 5 시리즈가 E클래스보다 더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. 여기에 두 모델 모두 올해 완전변경 모델 출시를 앞두고 있어 각 기업의 판매량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 뉴스토마토 표지수입니다.